광장에서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이분 바로 이다희 씨였는데요. 우리 안방마님의 화려한 외출 저 지숙이가 바로 달려가 봤습니다. 웬일이야. 우리 안방마님 아니에요. 야 진짜 철사 같네요. 이번에 화장품 모델을 발탁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연예가 중계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. 예예. 연예가 중계에서 특별히 몇 가지를 준비해봤어요. 겸손하지 않네. 어디 전화 겸손하지 않아. 있잖아요 언니. 야외에서도 겸손하지 않아요. 하나 둘 자 내가 바로 이다이다. 인어 같네요 인어. 영화 맘맘미아를 보는 거 같아. 숨막하기보다 고귀하죠. 예. 자 청초하긴 한데 또 고귀하네요. 뭐죠? 아주 미세한 차이. 미세한 차이. 예 알겠습니다. 자 고귀하고 청초하며 순박한 이다희 씨와 인터뷰 바로 가겠습니다. 얼마 만에 또 하시는 거죠? 색조는 그 전에 했었는데 이런 기초 케어 제품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우리가 봐도 정말 이다희 씨는 동안 미모를 소유하고 계시거든요. 아니야 나 내 나이 그렇게 많지 않아. 자 우리 MC 소중하니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. 괜찮네 싶을 때 있잖아요. 뭐 자고 일어났을 때 세안했을 때. 아 전형적인 대답이 나오네요. 그때보다는 화장했을 때가 제일 예쁘다. 예 그렇죠. 여자는 MC 풀메이크업 풀메. 얘기 쭉 하다 보니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기적인 몸매입니다. 웬만한 연예인도 8등신 되기가 어려운데 이다희 씨는 9등신이래요. 자 앉아만 있어서 입고 있었던 이다희 씨 황금 비율 몸매 9등신 맞죠? 저 지금 6등신 예예. 예. 그런데 불편한 점이 있다고요? 너무 크면은 작품 할 때 또 남자 배우들하고 이렇게 붙였을 때 좀 신인 때에는 그런 게 많이 컴플렉스였어요. 방금도 연기 얘기를 하셨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연기자 배우의 이다희입니다. 네, 14년 차에서 모든 배우 이다희 씨. 그런데요, 지숙이가 조금 아쉬운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. 멜로가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. 제대로 된 멜로를 해본 적이 없어요.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뭐 이 배우랑 하면 좀 괜찮겠다. 정말 소박하게. 네. 그냥 강동원 씨나 소박하죠. 강동원 씨? 소박하죠. 정신 나갔어. 조금 많이 그래서 신현준 씨? 자 뭐죠? 이 놀리는 뭐죠 이거? 맞는데? 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. 이다희 씨에 대한 몇 가지 의혹 그것이 알고 싶었다. 써볼게요. 과거 아이스크림 알바 손님들 줄 섰다. 아,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해봤어요. 아이스크림 가게에서? 네. 근데 네. 그 아이스크림 하는데 남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줄 서 있어가지고. 아, 왜요? 아이스크림 사려고? 고등학생 때 잠깐 알바를 했었는데 대학생분이 이제 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고 그렇게 쪽지 주고 가고 그랬던 적이 쪽지 돈 꺼달라 그런 거 아니야? 줄은 없지 아이스크림 가게. 채무관계, 채무관계. 이다희 공개 연애? 사실이면 연예가 중계에서 인정하겠다. 이 자리에서 좀 세기를 한번 박아주세요. 그럼요. 아니, 인정하죠. 인정해요. 인정해야죠.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, 네, 지금. 예, 인정해야죠. 아니면 이상형이 있다면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네. 이해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맞아요. 것 같거든요. 아니, 여기서 제가 긴급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. 저 같은 사람이죠, 뭐. 남자가 연예가 중계에 있는 남성분들밖에 없어요. 19, 9, 자,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주는데 처음일 거예요, 그죠? 야, 잘생겼다! 진짜 생각만 해도 자 깝깝하시죠? 만난다는 게 연애를 떠나서 그냥 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나는 네. 태진 오빠의 김태진. 오! 충분히 정말 사석에서 정말 재밌죠. 연애 뭐 이성적인 네. 감정 이런 거 절대 아니고 네, 네. 그냥 같이 있으면은 네. 연애 왜 큰일 나요? 그분 누구남이에요.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. 최지우. 이다희 휴지통 선물 안 줬다. 아 맞아 저 이다희 씨한테 할 말 있어요. 차에서 두고 쓰는 휴지통을 샀다고 저한테 주고 싶다고 그랬는데 선물로? 네 안 줬어요. 안 주고 그냥 갔어요. 휴지통 선물이 아니라 저한테 네. 그 이렇게 깡통 모양으로 된 CD 케이스였었어요. 회식 때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긴 그 스케줄이 좀 엇갈렸던 거죠. 아니 뭐 한 말씀 해주세요. 연예가 지금 인터뷰 때 제가 꼭 그 이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해서 선물 꼭 전달해 드릴게요. 서운해하지 마세요. 꼭 드릴게요. 네 확인할 겁니다. 자, 허리 찌르는 질문 들어갑니다. 마지막 질문인데요. 이다희 씨에게 연예가 중계란? 연애가 중계란 사랑, 우정, 용기 맞잖아요. 근데 뭔가 어색하죠. 사실요 바로 직전 똑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했다는 거 뭐라고 했냐고요? 이다희 씨에게 연애가 중계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? 그럼요. 고정 씨? 예예. 이 언니 너무 솔직해.